More fun than movies, this is Trailer Told, a YouTube channel in the world. Thank you for clicking. Check out the playlist for a different video. Subscriptions are a big boost. Diablo Immortal 스토리의 신규 및 복귀 유저를 위한 초보 백서와 채팅과 키 세팅 지금 시작합니다. PC버전은 탭을 누르면 채팅창이 전환이 됩니다. 그리고 PC버전보다 모바일 버전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채팅 반축키입니다. 채팅을 미리 입력하고 빠르게 클릭으로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. 솔직히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모르겠습니다. 저는 유용하게 쓰이나 2년 전 오픈 당시부터 오류가 존재해서 클릭을 잘해서 원하는 채팅창에 정보 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. 채팅창은 세계창 지역창 무지파티 전투부대 클랜 그림재단 친구 플레이어가 있지만 실제 잘 사용하는 채팅창은 세계창 툴은 전체창이고 그 다음은 그림재단입니다. 키 세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것은 개인적인 세팅 방법입니다.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본인에 맞게 세팅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. 이동 및 공격과 이동 세팅은 아이온 같은 경우 턴캔을 위해 이동과 공격을 상대적으로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모탈 틀섬상 이동과 공격키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. 오직 이동키만 세팅을 합니다. 항상 키는 본인에게 잘 맞추어 선택지를 돕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렇지 않는다면 나중에 급박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머리를 숙이고 키보를 보면 누르게 될 것이고 내 캐릭터 차디찬탕 바닥에 누를 것입니다. 키 세팅 후 익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. 그러면서 본인에게 맞는 키로 계속해서 변경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. 참고로 이 키 세팅은 혈기사가 나오는 시점의 세팅에 원거리용으로 사용했습니다. 적과의 싸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한 단이다. 그것은 키 세팅에 따라 모든 것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.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